역동과 감동 한화원투 K리그 2 2022 오늘 22라운드 경기입니다. 부천과 안양의 경기 박찬우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천입니다. 3-4-2-1 포메이션 들고 나왔습니다. 최철원 골키퍼가 나왔고요. 김강산, 닐손 주니어, 이동희, 조현택, 김준형, 최재영, 김호남, 이시헌, 요르만. 전방에는 베테랑 공격수 한지호 선수입니다. 자 일단 은나만이 선수하고 조수철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혁 선수가 오늘 경기까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동희 선수가 대신해서 선발로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안양입니다. 정민기 골키퍼, 백동규, 이창용, 박종현, 주현우, 황기욱, 안드리고, 김주환, 김윤도, 조나탄, 아코스티 선수입니다. 일단 특이점은 김윤도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 점이 약간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나탄 선수 지난 경기 두 골 넣으면서 2024년까지 활약할 수 있는 최초로 골키퍼고요. 하나원큐 K리그2 2022라운드 경기 부천과 안양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용혁 선수가 빠지게 된 것은 수비 쪽에서는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부천은 조수철 선수가 꾸준하게 잘 활약을 하다가 부진한 기간 동안에 조수철 선수 활약이 좋지 못했거든요. 자. 네네. 자 애매했어요. 최철웅 골키퍼가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파울 상황이 예. 되겠죠. 네. 지금 김윤도 선수와의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뒤쪽으로 넘겨 줬고요. 접고 들어옵니다. 자, 파울이에요. 아, 자, 네. 완벽히 이시현 선수가 상대 수비를 속였습니다. 자, 준비합니다. 얼음발로 수비벽을 네. 넘겼는데요. 볼 때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벽을 넘기는 높이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방향이 이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조나탄이 뛰어 들어가는데요.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조나탄! 들어갔어요! 역시 한 방에 있는 공격수입니다. 조나탄의 선취골. 아 이거는 이건 정말 그 좋았던 때의 안양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빠르게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박스 안까지 공이 투입이 됐고 그거를 마무리 지을 때는 여지없이 조나탄 모에라는 확실한 공격수의 능력. 아 이게 돋보인 득점이었습니다. 간결했습니다. 네. 아코스티의 어시스트 조나탄 선수의 올 시즌 7번째 득점포. 뒷공간 커버. 골키퍼 멀리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창용이 반대쪽으로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경합 반칙 선언됐습니다. 주현우가 전방을 줬어요. 붙여놓고 조나탄 김윤도 있는데요. 짧게 안 내리고 쪽으로 기정했다. 슛! 안양 공격 깔끔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였던 이런 그러니까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격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죠. 간결한 네. 임팩트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든 유효 슈팅까지는 기록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좀 나왔었거든요. 자 한지호 쪽인데요. 떨고 놓고 오른발! 자 그런데 예,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한지호가 아니라 한페리시가 될 뻔했습니다만 네. 옵사이드였습니다. 요르만 쪽 헤딩으로 밀어냅니다. 자 원터치 길게 애매한 바운드 김철호 오! 됐어요! 자 왼쪽 측면 속도 대결 버텨주고요. 동료를 찾습니다. 왼쪽으로 반대쪽에 요르만 있는데요. 왼발 크로스 헤딩으로 끊어냅니다. 네. 경기 불이 조금씩 붙는데요. 네. 예. 이동희 선수가 그래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네. 잘 지켜냈고 그리고 안양도 오늘 봤을 때는 뒷공간 길게 한번 파고뒀는데요. 자 요르만입니다. 왼발로 붙여놓고 자 당겨놨어요. 아직 있어요. 김호남. 김호남의 슈팅! 네. 김호남의 슈팅이 뜨긴 했습니다만 어떻게든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안양의 벤치에서는 백성동 선수가 빠르게 교체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몸을 풀고 있습니다. 다만 오! 발 높아요? 자 지금은 일단 주심이 바로 경기 중단을 시켰고 의료진 들어와서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김윤도 선수도 지금은 무릎에 좀 무리가 갔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위험해 보였어요. 김윤도 선수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아코스티가 이어받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주환 선수가 속도 올려서 오버래핑. 반대쪽 조나탄이 있는데요. 올라옵니다. 자, 길게 잘 받고 아코스티. 김윤도 선수가
공간을 전진하면서 사실 백동규 선수는 텅 빈 공간을 자꾸 아코스티의 쇄도 떨고 놓고요. 박스 안쪽 들어와서 오른발 슈팅! 네. 김윤도의 네. 첫 골! 여전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화면에 아래쪽에 보면 주현우 선수가 거의 윙처럼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안양 입장에서는 물론 필요하죠. 예. 이거 아코스티 압박이 됐고 주현우가 이러면 빨리 붙어줄 수 있거든요. 뒤쪽 백동규 역시 높은 위치 올라와 있습니다. 잘 잡았어요. 자, 아코스티 드리블 가나요? 주고 받습니다. 네, 좀 길었네요. 페이스에서의 점유가 안양이 높아지고 있고요. 오! 세컨볼 아코스티! 자, 여전히 박스 안쪽인데요. 네. 오른쪽 김호남 주고 들어갑니다. 요르만이 왼발로 붙입니다만 수비에 걸렸고요. 자, 왼발과 또 슈팅까지! 정민기 골키퍼 잘 쳐냈습니다. 최재형 선수 슛 좋았어요. 기습적인 왼발 네. 슈팅. 부천은 그러니까 이런 슛을 통해서 분위기 끌어올리면서 선수들이 자신감 좀 찾아야 돼요. 각 없어 보였는데 짧게 내줬고 뒤로 길게 잡아두고 붙입니다. 헤딩! 자, 박스 안쪽 1선점이요! 정민기 골키퍼와의 경합. 자, 여기서 풀어나올 수 있을까요? 자, 한지호! 지금 두 선수가 네, 좀 황규과 한지호 선수가 킥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했어요. 짧게 김호남에게 한지호 내려와서 받아주고요. 이러면 박스 안쪽에 숫자는 좀 부족해지거든요. 넘겨주고 리턴 네, 좋아요. 뒤쪽 자. 컴백 아 그 정면 접고 자 밀고 들어갔는데요. 왼발 슈팅 네. 자 지금 김준영과 최재형 선수가 연속해서 슈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재형 오른쪽 빠져나와 있는 한지호 먼퍼스트 요르만이 들어갑니다. 크로스가 조금씩 짧아요 오늘. 아코스티 파울이죠. 네. 김강산의 반칙입니다. 자 이렇게 팀의 경기 결국 전반전 종료 됐습니다. 부천과 안양의 경기 안양이 한 골 먼저 기록하면서 스코어 1대 원정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좀 크게 당황했던 게 전반전이거든요. 예. 전반전에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자, 역동과 감동 하나우크케이그 2022 2라운드 경기 부천과 안양의 경기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깊게 나이크 못돼요! 네. 조나탄의 머리까지 도달됐습니다만 추천으로 골키퍼 잡아냈다. 근데 지금 안드리고 선수 킥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조나탄 선수의 머리에 배달이 됐고 네. 반칙 아니었습니다. 네. 아 김윤도 역시 많이 뛰는데요. 반칙이고 파울이고 이동희 선수와 김윤도의 좀 경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거는 카드를 아마 받지 않을 만한 파울일 텐데 김주환 선수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김강상과 조나탄의 경합. 애매한데요 이 패스는. 네. 예. 그래도 늘선준 선수가 판단 빨리 잘 내렸네요. 김준영 선수가 미안하다는 네. 제스처로 바로 보냅니다. 아, 닐슨 공 놓쳤는데요. 이 공이 조현택에게. 자. 안드리고의 반칙. 위치 다시 한번 괜찮은지요? 김준영 선수도 왼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 한지호의 프리킥! 정말 잘 찼는데요. 네. 수비벽을 넘기고 골문 네. 쪽으로만 향했다면 그대로 꽂힐 뻔했던 프리킥. 이거는 정민 골키퍼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김윤도 선수가 나오면서 김경중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었는데 예. 결국 안드리고 선수하고 홍창범 선수를 바꿔주네요. 그리고 안드리고와 홍창범이 바뀌면서 네. 두 장의 교체 카드 사용하고 있는 안양. 예. 자 일단 그대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주환의 크로스 굴절됐고요. 최철호 골키퍼가 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 번 더 교체가 있습니다, 부천. 이시현을 빼고 안재준 선수. 2000년 전 네. 공격 중인 안재준까지 네. 투입을 하네요. 이거는 뭐 과감한 수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시현... 반대쪽 잘 봤어요. 오른쪽 측면 자. 접고 짧게 내줍니다. 올라왔어요. 나갔어요. 예. 조금 아쉬운데요, 이 공격 마무리가.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실점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인 것 같아요 지금 부천. 오. 오. 지금은 늦은 도전이었고 조수철이 카드 받을 것 같은데요. 아 카드는 나오진 않네요. 어 직격주 반칙 유도가 네. 완벽했네요. 프리킥 얻어내는 김경중입니다. 길게 머리 맞고 측면으로. 아 지금 또 한 번 국태준 선수가 쓰러지거든요. 아, 정준현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아 정준현 선수. 네. 오. 버텨준이 벗어납니다. 자 박스 안쪽 투입. 모처럼 시원하게 크로스가 상대의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는데요. 자 드림볼 파 왼쪽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창범. 반대쪽으로 길게 김경중. 오, 네. 국태정과의 충돌. 국태정의 반칙입니다. 직접 보나요? 홍창범이 직접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굴절이 있었고 코너킥. 오른쪽 측면. 밀고 들어갑니다. 닐손 주니어. 자, 두 선수 겹쳐. 어, 지금은 너무 큰 충돌이어서 주심이 바로 경기 네, 중단시켰어요. 중단을 시켰어요, 지금 주심이. 지금 닐손 주니어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뒤쪽 흘려보냈는데요. 자, 닐손 주니어가 쫓아갑니다. 바로 붙여넣습니다. 슈트 빗맞았어요. 빗맞았네요. 자 그러면서 역습인데요. 김경중. 오, 자 이번에 왼쪽 살짝 빗맞았는데 이 공이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김경중에게. 아, 여기까지 보낸 거는 안양이 굉장히 큰 성공이네요. 왼쪽 측면 김경중. 아 시간 끌죠. 네. 골키가 안 됩니다. 뭐 주심이 얼마나 더 추가 시간을 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멤버도 멀리.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되면서 하나원 K리그 2022-21라운드 부천과 안양의 경기 승자는 안양으로 기록됩니다. 자 안양이 전반전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안양이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다이나믹한 축구를 보여주면서 그걸로 한 골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드.